이번 실습 주제는 국가 의료 체계에 관련한 겁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오픈AI 기반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건강보험 한국의 의료 체계에 어떤 장점,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우리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실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코딩 작업의 대강, 전반적인 코딩의 진행 방향을 제시할 거고, 그리고 코딩이 진행돼 나갈 때마다 그것들을 소스 코드를 갱신하면서 또 코멘트 부분을 여기다 작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표 하나 나와 있는 게 이게 1인당 건강보험료 징수액. 그래서 2015년 자료 250만원 정도 되네요. 2017년, 2018년도에는 금액이 좀 더 올라서 아마 2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좀 뭐라고 기대하는 장점, 그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기대하는 장점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우리가 코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건강보험 급여 산정 과정이 투명하다. 투명하게 급여 산정 과정, 이런 바 뭐 근보 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의료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가 아주 명확한 거죠. 모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기록이잖아요. 블록체인은 그 자체는 AI 기술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기록 기술인데.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떤 처치를 했고 그 경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으니까 그건 또 위변조가 될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기록은 공공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누군가가 그 기록을 없앤다거나 위조거나 하거나 변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이런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이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코딩을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의약품이나 장비, 소비재, 일회용 주사기 등의 규정 준수, 일회용품을 재사용하지 않는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거즈를 재사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어떤 질병이 무슨 간염이었나요? B형 간염인가가 환자들한테 확 퍼져버렸던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여러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감시하는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되고 감시는 잘 안 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아마 가장 큰 효용은, 기대하는 효용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1인당 의료 서비스의 소비량을 OECD 평균을 넘어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보통 이제 OECD에 따질 때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이걸로 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소비량을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의사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중에서도 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조금 낮은 편일 거예요. 낮은 편인데 이걸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수년간에 걸친 정말 힘든 교육 과정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사 수가 적정한 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견이라고 해야 되나?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갈등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쓰게 되면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 사회적 갈등 없이 바로 한 번에 의사를 늘린 것과 동일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하면 별 상관없고 머신러닝 기술하고 별 상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AI 모듈이죠. 그래서 AI 모듈을 전반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존의 건강보험의 기록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AI 모듈을 적용하기 쉽지가 않고, 따라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국가 의료 체계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딩하는 거는 표준화폐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폐를 사용하던 뭐 국적통화를 이용을 하던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표준화폐를 사용한다면은 환자와 병원이 그렇다면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표준화폐를 보급하는 방법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바로 쉽게 바로 보급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표준화폐로 그리할 경우 9.5%로 하겠다. 현재 10%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화폐로 돈을 받는 것, 결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